연 매출 무려 111억 원을 달성한 초대박 메뉴 삼색 닭갈비 세트를 만든 류중호 장사의 신. 와 진짜 신이십니다. 정말 잘 숙성한 삼색 닭갈비를 정갈하게 담는 플레이트는 물론 손님상에서 먹음직스럽게 구워주는 서비스까지.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장사의 신 손길 안 닿는 곳이 없는 삼색 닭갈비 세트. 이러니 맛있을 수밖에요. 입에 넣기만 해도 감탄 연발. 맞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만족하는 그 맛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육즙이 많아서 부드럽고 촉촉하고 엄청 맛있네요. 닭갈비가 씹는 순간 육즙이 팡 터지는 게 입에서 살살 녹는 것 같아요. 한입 씹는 순간 입 안에서 폭죽처럼 터져나오는 닭갈비 육즙이 맛의 결정타라고 손님들. 육즙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장사의 신을 찾아갔더니 때마침 들어오는 트럭 안에는 척 보기에도 엄청난 양의 상자가 실려 있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아, 닭이죠? 우와, 양이 엄청 많네요. 아, 오늘 들어온 양이 한 380kg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판매가 되면 한 5,200명분? 세상에. 엄청 많네요. 5,200. 5,200인분에 달하는 닭고기를 냉동창고에 정리하느라 허리 펼 새도 없는 장사신. 위에 왔으니까 이제 양념을 묻힐까요? 잠시도 쉬지 않고 또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가다 익으시겠어요? 있을려. 네? 아, 여기는 우리의 신선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깔끔한 이생복을 입고 들어가셔야 돼요. 사장님도 입으시는 거죠? 아, 당연하죠. 어머. 장사신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카메라마저 내려놓고 위생복으로 갈아입은 담당 PD. 잘 어울려요. 네, 들어오시죠. 잘했습니다. 어렵게 허락을 받고 가공실에 입장하자 장관이 펼쳐집니다. 세상에. 이거 어디죠? 흥자이네요. 장사신 가게에서만 볼 수 있는 일사불란한 모습. 닭고기에 양념을 바르는 숙련된 손놀림에 감탄도 잠시. 설마 이 많은 닭을 전부 손으로 양념하는 건가요? 정말요? 사장님. 네. 양념을 일일이 손으로 다 바르는 거예요? 오, 당연하죠. 기계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절대 안 돼요. 왜요? 우리 닭갈비의 촉촉함의 비결이 바로 이 닭껍질에 있기 때문이죠. 닭껍질이 촉촉함의 비결이라고요? 이게 비결이 돼요?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를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닭고기와 닭껍질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 저도 처음에는 닭껍질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숯불에 닭껍질이 아래로 향하게 구우면은 기름기가 배어서 촉촉함이 유지가 돼요. 그게 정말 맛있거든요. 진짜요? 네. 사소해 보이지만 닭껍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작은 차이가 닭갈비 전체 맛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깨달은 장사의 신. 그렇기에 양이 아무리 많아도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양념을 바르는 방식을 고수해왔답니다. 이렇게 양념한 닭갈비를 껍질이 아래로 가게 놓고 구워주면 육즙 가득한 장사의 신 특제 삼색 닭갈비 완성이요. 할까봐 그렇게 안 구웠거든요. 이게 비법이군요. 친숙한 음식 같지만 의외로 맛있게 먹는 법을 잘 몰랐던 닭갈비. 이제 장사의 신 방법대로 닭 껍질 부분을 먼저 구워 껍질에 기름기가 스며들게 하면서 숯에 의해 살코기의 육즙이 마르는 걸 막아주면 육즙 팡팡 닭갈비 한 입 우왕! 이러니 국경까지 초월한 인기를 누릴 수밖에요. 와. 닭갈비 맛있어요. 오, 어머나, 아이고. 고마워요. 닭갈비 맛에 푹 빠져 찰떡궁합 세트 메뉴를 잊으면 섭하지. 아이고, 시원한 다세기 된장찌개 한 입이면 속은 편한 미소는 팍팍. 삼색 닭갈비의 맛을 한층 돋워주는 요 동치미도 빼놓을 수 없죠. 시원하게요. 오. 내려와줘. 아~ 시원한가?
맛있게 나오는 음식들 역시 장사의 신의 손을 거쳐 탄생합니다. 다슬기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12시간 이상 푹 끓여낸 다슬기 된장찌개와 엄청난 양을 매장에서 직접 담가 사용하는 동치미는 그야말로 정성의 결정체. 오, 이거 장사의 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좋네요. 어린 동동 피웠어요. 이렇게 직접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 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다른 음식은 못 먹고 우리 동치미가 너무나 생각이 난다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쁜 아이랑 함께 오셔가지고 너무나 고마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야, 이 맛에 장사하는구나, 그 희열을 좀 느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까지 신경 쓰는 정성이 담긴 이 어찌 맛이 없을 수 있으랴. 시원하다. 네. 손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초대박 메뉴 삼색 닭갈비 세트. 하지만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답니다. 처음에는 이 허허벌판, 이제 컨테이너 건물이 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기에다가 닭갈비집을 한다니까 그게 되겠어? 이제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어요. 장사를 결심했을 당시 춘천 시내를 중심으로 닭갈비가 유행하고 있었지만 장사의 신은 춘천 외곽에 불과 테이블 8개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지금의 연 매출 111억 원의 대박 신화를 이룩했답니다. 그런데 장사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날은 막국수 두 그릇 팔고 끝난 적도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근데 춘천은 관광지잖아요. 아, 우리 가게도 그러면 여행하듯이 우리 가게에 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손님이 조금 오셔서 닭갈비를 팔면 소나무를 심고요. 또 손님이 오셔서 조금 닭갈비를 팔게 되면 모닥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손님과 함께 가게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리조트 같아요. 단순히 음식만 파는 식당에서 벗어나 하나의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춘천의 자연 환경을 가게 안으로 들여온 장사의 신. 멋집니다. 힐링이 되네요. 그런 노력 덕분에 장사의 신 가게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진짜 멋진데요. 안녕. 밥을 먹고 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가족들이 오기에는 그렇겠네요. 정점이네요. 가게 조경 외에도 손님들이 오래도록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장사의 신만의 비법이 있었으니 바로 최상급 백탄만을 사용하는 것. 고기를 굽다 보면 기름이 떨어져요. 근데 일반 숯은 불이 꺼지거든요. 근데 백탄 같은 경우는 그 기름을 먹고 오히려 불길, 열기가 더 살아납니다. 1000도씨 이상의 온도로 태워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 숯과 달리 고온에서 오래도록 열기를 유지하고 고기의 기름에도 강한 백탄. 이러한 백탄을 사용하니 삼색 닭갈비를 오랜 시간 편안하게 맛볼 수 있었던 거겠죠. 와, 이 소리. 와, 기분이 좋아져요. 네. 소리 같기도 하고. 손님과 함께 만들어 온 아름다운 조경에 분위기 있네. 장사의 신의 세심한 배려까지 더해져 탄생한 다시 없을 힐링 명소. 밤에 가야겠는데요. 네.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야, 제대로 좀 먹어봐. 맛있겠어. 야. 분위기에 취하고 맛에 취하니 웃음이 절로 나네. 요 삼색 닭갈비 세트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되게 이런 외관이 정말 캠핑장에 온 것 같고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닭갈비를 먹으니까 정말 좋아요. 다 빠짐없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배 터지게 많이 먹고 가요. 예. 너무 만족스럽고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진짜 최고입니다. 훌륭한 식사에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더해 대박 신화를 이룩한 장사의 신 가게. 손님과 함께 만들어온 공간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힐링할 수 있는 여운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맛과 분위기로 손님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 당신을 진정한 장사의 신으로 인정합니다.